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시장 매우 좋았죠. 예, 네, 반도체 또 바이오, 이두 성장 섹터에 또 업종 수산매가 돌면서 정말 강력했습니다. 오늘의 장세,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뭐 아시아권 증시 또 국내 증시는 어, 상당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 이번 하락장 중에서 가장 강한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만큼 지금 업종별로 2차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바이오라는 가장 지수 영향력이 높은 새 업종 또 성장 업종에서 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는 패턴은 이 가장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근거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번 반등장세 속에서 수익률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메이저들도 헐값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반도체, 바이오 기타 등등의 이제 성장 종목들을 지금 상당히 매집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이제 많은 그 이제 실적 저하 또 업황 두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인식들이 예, 좀 작용하고 있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큰 덩어리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행적이다 하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현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리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선행성을 지닌 부분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전략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셀트론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2차 부흥기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어떤 근거를 에,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해 드리면서 어, 바이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상당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어,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1% 상승, 코스닥은 1.8%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넉넉했어요. 코스피 쪽에서 8.4조, 코스닥에서 5.6조입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종목 수가 한 3배 많았던 670종목. 코스닥은 와뭐 거의 대부분 상승했네요. 1200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수급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2,700억, 기관이 4,4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40억, 기관이 820억 순매수. 쌍거리 순매수죠. 선물에선 외국인 이 2천 개약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48조 고객 예수금 정도. 신용 융자 잔고는 16조 천억 그대로입니다. 어, 해외 시장 어제 미국 증시가 0.8% 그래도 플러스 마감해주는 모습. 다우도 1.3% S&P도 0.96% 상승했고요. 니케 증시 1.25% 상승하면서 원달러 허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게 이제 또 한국 증시도 좋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홍콩 증시는 0.6% 빠졌고요. 대만은 0.9% 상승하면서 어, 이거 양봉이 연속으로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형성되네요. 상해 증시 0.4%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뭐 중국 홍콩이 좀 약세였고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은 강한 기조의 흐름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이제 1.8%라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전체, 아, 해외 쪽에서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졌죠? 예, 그, 고점의 패턴을 좀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도 뭐 지금을 분석하면 나을 게 없다 이런 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선행적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조금 이제 불안감을 좀 걷어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맥스 생명공학 지수, 또 나싹 생명공학 지수 주봉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다우 생명공학 지수 예 네, 주봉 다 저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들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업종도 이제 저점을 찍고 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띌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WTI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이 보이면서 이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해외 증시 뭐 나쁘지 않았던 흐름들 원달러 환율이 급나간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차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봉이 연속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어, 개파락을 시작해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굉장히 강한 어떤 어, 기조의 흐름을 말해 주는 건데요. 음, 코스피 지수 예, 보시면 이 61선을 돌파하는 흐름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연속으로 갭 상승하면서 또 양봉으로 마감하는 흐름, 6거래일 연속 양봉, 그리고 갭 상승 연속, 그리고 120일선까지 바로 붙여버리는 이 패턴 자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7, 8월달 반등보다 지금 각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높고 더긴 반등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래서 121선까지 돌파해내면 상당히 또 중장기 중장, 이평선까지 갈수 있는 예, 흐름. 여기서 이렇게 좀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장기선까지 좀 올리려는 어떤 힘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중간선까지 지나면 또뭐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한 차례 더 랠리의 어떤 폭을 넓힐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요 요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거는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서 여기보다 지금 가파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도 한 번에 올려 세웁니다. 옆으로 기다가 한 번에 빵 이렇게 올려 세웠는데 반도체 바이오가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 돌려가면서 바이오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코스닥을 밀어 올렸네요. 어쨌든 고개 움직이면 이제 여기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바이오 움직인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들 한번 종목별로 체크해드 텐데요. 수급 먼저 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것도 오늘 외국인 기관 쌍거리 순매수인데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이 3,700억 기관이 1,300억 어, 엄청나네요. 철강금속에 좀 팔았고 의약품으로는 또 쌍꺼리를 같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좀 수급적인 부분들 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900억 기관이 800억대 순매수 적진 않죠. 음. 그래서 제약 업종도 샀고 뭐 IT 쪽 예,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어, 시청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2.6%. 삼성바이오도 1.9%와 이거 세네요, 세긴. s k 닉스도 플러스. 오늘 2차 전지가 좀 약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밑꼬리를 이렇게 2.9%까지 빠졌다가 올리면서 플러스로 돌려서 마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네. 외국인 수급이 이제 여기다 붙였고요. 결국은 그, 글로벌 1위 배터리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시애틀이 이제 압도적인 1인데 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외국인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베팅을 하고 있고, 중국에는 뭐 삼성전자 어떤 반도체 위상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이 2차 전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을 오늘 좀, 어, 쉬었다. 근데 밑꼬리를 대부분 그리면서, 와, 수급이 그래도 막판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LNF, 에코 프로 BM도 오늘 뭐한 3, 40, 3, 4%, 3, 4 정도 이제 빠지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힘입니다. 해서 요런 모습들 이차든지 종목들도 이렇게 좀 돌려세우는 형태 나와 주면서 뭐 좋은 모습 마감했죠. 첨보 플러스권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오늘 1% 상승 마감해 줬고 1진 머티리얼즈 0.8%, 대주전자재료도 1.4% 그리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줬고 SK 이노베이션도 0.9%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캠도 플러스로 돌려 세웠네요. 네, 대부분. 오늘 이제 두드러진 업종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하고 그, 이제 바이오입니다. 동진쌤이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9%나 이제 상승을 일어냈습니다. 기관이 35만 주를 이제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흐름. 3분기 영업이익이 62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증가했습니다. 와 매출액은 26%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77% 증가. 뭐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지 하여튼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뭐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 오죽인 흐름들 나왔고요. 해성ds도 5% 상승하면서 이거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 원희 아이패스 4% 상승, 수급 같이 보죠. 기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쓸어담았어요. PSK도 오늘 5.4% 기관 같이 닫고 유진테크 7.6% 상승, 예, 기관 또 쌍거리죠. 기관 순매수죠. 그래서 여기 구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닥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급등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닥점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할로 조금씩 사면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원익큐엔씨 3% 상승, 솔브랜드 4.6% 상승, 빵 이렇게 튀어 올리네요. 두산테스나 5% 상승, 대덕전자, ISC 도3% 2% 상승, 유니셈도 3% 상승에 GST 6% 상승, 심텍이 5% 상승,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6% 상승. 하나머티리얼즈 여기서 막급락 했었잖아요, 뭐 7%. 근데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앞서서도 막 엄청나게 급락하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급등락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대응에 좀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테크윙도 3% 상승에 엘로티백컴도 3.8%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인머티리얼즈3% 상승.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도 오늘 세트리온 2% 헬스케어가 3% 셀트론 제기 4%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두드러진 종목 중에 유틸렉스가 23%나 상승했습니다. 와 알테오젠도 9.7% 상승했는데 기관 외국인들 같이 샀고 이거 뭐상당히 이제 불법 공매도 있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정말 괜찮은 종목이죠. 바이젠실 3%, NK맥스도 4% 상승, 레고캔바이오 S팜도 각각 4% 상승. 올릭스가 오늘 6% 상승했네요. 에클론도 7% 상승해서 바닥권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미셀도 3% 상승해서 음. 점진적으로 예.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 구간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으로 넘어간다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 당장 막 상승 추세, 강세 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좀 남아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1달러 된 거죠. 이렇게 가격 조정은. 그래서 이제 기간적인 조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셀리드, 이제 예시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상장 이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받는 게 기간 조정이죠. 예. 그래서, 요런 구간대가 남아있고, 이 기간 조정 구간에도 가격은 조정 나오는데, 이, 이제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는 그 구간만큼은 세게 안 나오고, 옆으로 돌리면서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예. 이렇게 기간을 늘리면, 여기 이제 손절 물량들이 조금씩 조금 나와요. 음.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서 샀던 사람들, 조금씩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각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죽어도 주식은 안 한다 이러면서 이런 데서 막 등산 판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물량 다 받아먹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서 올려쳐서 받아먹고 예. 그래도 안판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파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물량들이 다 소화되고 또 이제 메이저 측또 큰손 측의 손에 다 넘어갈 때쯤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펼치는 게 주식의 이제 속성이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바이오 종목들이 이 구간에 놓여 있고 이런 구간들을 좀 앞두고 있다. 음, 향후에 이런 시, 시점이 사이클이 펼쳐질 텐데 그때까지 좀 가져가는 게 험난한 과정이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같이 동행을 한다면. 이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예,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같이 갈수 있다. 음, 이런 험난한 어떤 파고를 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론적 기준들을 갖고 있으면 예, 심적으로 흔들리, 흔들려도 예, 놓아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길들을 어느 정도 지도를 갖고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리면서 갈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세 변동에 그래도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다 주식을 다 팝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이클을 경험했잖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벌어지는지는 아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는 팔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바이오 업종이 이제 이런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 대체적으로 뭐 셀트론 그룹주도 그렇고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구도도 뭐 역시나 그런 구도가 그대로 좀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좀 퍼진 됐겠죠. 반도체하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또 쌍거리 순매수를 해준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도 세게 반등났죠. 어제 미국중에서 이제 메타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그 연동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s k 하이닉스또 삼성자 우선주 삼성전기 또 카카오뱅크가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오죠 5% 상승 200억대 이제 순매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수급적으로는 좋은 흐름들 셀트론과 함께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도 와 이거 다시 또 올라오네요 현대로템 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 하나 솔루션 에, 쉽게 안 떨어지죠. 어, 코스닥 증시에서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주로 다 보이네요. 그렇죠? 음.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2차전지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알테오젠, HLB, 클래시스, HLB 생명과학, 레고켐 바이오, 또 이제 반도체 쪽에 SNS텍, 셀트론즈야, SD팜. 반도체 쪽에 솔브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로봇주죠. 심텍 반도체 쪽, PSK, 대주전지제로는 2차전지, 원익퀸시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뭐, 바이오,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이, 뭐, 계속 도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대표 3대 업종에 우리가 중점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어, 가장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 장세 속에서 상당한 수익률을 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만큼 집중해서 종목들을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된 산업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죠. 최근에 이제 어, 2차전지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제가 많이 체크드리고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 바이오도 이제 업종적으로 바닥을 청성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았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또, 덴탈 기업들, 미용 기업들은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냈죠. 그리고 셀트론, 셀트론도 이제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신약주들도, 이제, 지난 제가 이제 토요강제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생명공학 지수에 또 이제 저점 가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신약주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바닥권 형성과 또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 단락 됐고 또 기간적인 어떤 물량 소화만 어 정도 좀 매물 소화만 좀잘 이루어진다면 어 그다음 또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뭐 기술적인 흐름상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어떤 바이오 산업적인 어떤 모멘텀을 본다면 어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모멘텀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추세를 전환시키고 또 바이오 강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한 어떤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제 신한증권이죠. 2022년 올해 이제 요약인데요. 결국, 키는 실적이었다. 음,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 이제 박살이 났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주들이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불확실성 속 호실적의 가치가 부각된 2022년에서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상승, 이 이제 매크로 영향이 컸죠. 그래서 바이오텍들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핵심이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 상위 기업들을 분석했을 때, 대다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 호실적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두 번째, 할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상승 이벤트, 뭐, ABL바이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임상 성과 공개, 후기 임상 진입 등, 이런 파이프라인 가치상승의 큰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덜 빠졌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였고, 어, 이거 보시면 eps 흐름 자체가 어, 조금씩 개선되는 예,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요건 이제 지수죠. 예, 바이오지수인데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질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시단증권에서도 할인율 상승으로 바이오텍 부진 호실적 기업들의 차별적 주가. 개별 파이프라 모멘텀 기업 강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뭔가 바닥점을 형성한다는 의견을 뭐 여기 증권사에서 좀 내놓은 것 같고요.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 상위 15개 기업을 보니까 뭐다 이제 대부분 제약사죠. 예. 네. 셀트론이나 이제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기업이 있고 뭐 유한 양행. 또 에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파이프랑 같이 모멘텀이 컸고 한미약품도 이제 그런 류에 속하죠. 또 앱클론도 이제 덜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10% 빠졌지만 연평균 연간 덜 빠진 종목인데, 뭐 카티치로제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고 어, 프라이머리 앤드 포인트 3상에서 예, 통계적 유의성 나온 거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HLB가 뭐 가장 높은 주요한 기업 중에서 수익률을 내줬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가치상승, 혹은, 어, 실적, 이두 가지 포인트로, 어, 주가가 좀 이렇게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론 그룹의 이제 상대적 주가 강세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주가 부진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 우려가 이제 컸던 거죠. 그리고 제약사 쪽에서는 이제 대웅제약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 나보타의 판매가 이제 호조를 띄면서 뭐 결국 이제, 어, 직판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이게 거의 남는 그런 장사다 보니까, 성장성을, 실적 성장성을 크게 보였다. 그래서 제약사에서도 실적 고성장세를 나타냈던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기업들의 주가가 포착됐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웅제약은 보틀리누 톡신 나보타의 미국 매출 고성장과 더불어서 ETC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매분기 매출 성, 성장 및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음,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 팩스클루를 필두로 한 신약 파이프인에서의 상업화 성과 및 판매 호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장기 실적 기대감을 높였다. 한미약품은 뭐 포지오틴이 관련된 부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호실적 트렌드, 이런 부분으로, 어, 견조한 주가를 이제 보였다. 그리고 감기약 수요가 좀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뭐 대원제약, 또 동화약품 등 중견제약사들을 역시 양호 주가 흐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상승이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밀어붙였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한양이라든지,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 또 이제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죠.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양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보자면 정리해 보자면 올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텍 내에서는 할인율 상승이라는 매그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개별 파이프라인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의 상대적 강세가 도부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 올해는 아주 소수의 기업만 뭐 주가가 이제 좀 좋았던 건데 그 이유를 파헤치면 아 이런 기업들이 아 유망하구나.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거에 좀 반응해서 주가가 그래도 형성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키움 증권에서 이제 어, 11월 달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어,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딜들이 조금 활발히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 thanks to 할인. 그만큼 이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이 굉장히 밸류신이 낮아져 있죠. 시총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빅팜들 입장에서는 또 싸게 이제 살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런 어떤 딜들이 이제 발생하면 할수록 결국 이제 가치가 점점 좀 높아지는 가격이 높아지는 흐름,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으려는 흐름들이 전개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음, 바이오텍의 밸류에 신이 낮아진 가운데 활발한 기술 거래 및 인수합병 소식이 이어졌다. 국내는 해외 진출 염두한 합병 및 ADC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 해외는 이중 항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이중 항체 기술에 대한 어떤 확보가 굉장히 크고요. 또 국내에서는 지금 ADC 기술을 확보하는 이제 셀트론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줄여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정 단계까지는 개발사가 진행하되 이후 도입사가 개발하는 바이나우 페이레이더 형태 거래가 종종 보인다. 이는 미리 기술 선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런 형태로 이제 딜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사들의 빅딜 거래 키워드는 미국 직판 그리고 ADC. 사실 LG화학이 이제 굉장히 큰 딜을 했죠. 네, 아베오파마라는 이제 기업을 프리미엄 43% 얹어 가지고 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진출하거나 근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LG 학도 보시면 어, 신장암 치료제 이제 포티바가 이제 작년에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시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인수를 단행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엄청 큰 조직은 아닌데 네,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 을 확실한 파이프라인 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선호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SK바이오팜, 또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기업은 또 미국에서 직접 판매 또는 판매를 준비 중에 있죠. 뭐 이미 뭐 셀트론 헬스케어는 유럽의 직판 체제는 구축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LG 화학도 직접 판매 채널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좀, 어,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런 어떤 인수합병, 또 셀트론 같은 기업은 이렇게 피노바이오, 라는 기업 요요 최근에 라이징한 어떤 기업입니다. 15개 타겟에 ADC 플랫폼을 계약금 10억 원, 최대 1.8조 원에 기술 도입을 했고요. 뭐 굉장히 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어 ADC 타겟을 확보한 걸로 보인다. 익수다라는 어떤 또 이제 ADC 전문 기업을 또 최대 주주 지위까지 확보하면서 이 ADC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또, 바이오 베터와 신약 개발을 또 추진해가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ADC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 예, 또 이제 익수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셀트론과 연결이 되고요. 또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가 또 셀트론과 예, 연결되는 이런 어떤. 그래서 국내는 ADC 기술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 AAV 유전자 기술이라는 분야 그리고 또 이제 이중항체 분야에서 베링그 잉겔하임 그리고 길리어드가 요 딜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는 뭐 국내 뭐에이 l 바이오가 가장 앞서 있고 또 글로벌 사노피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뤄냈다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주가도 이제 거의 내리진 않았죠 에이빌바이오는 그래서 그만큼 큰 기대가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C 또 이중항체 기술 뭐 유전자 기술 이런 것들이 해외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딜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신증권 리보드도 한번 체크해 보죠 어, 신약 개발에 이제 빅 트렌드다 해서 지금 음, 글로벌 시장에서는 딱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암제, 그리고 중추신경계. 사실 뭐, 제가 집중적인 바이오 분석을 했던 2017년? 18년에도 요 이제 두 분야가 가장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 크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신기전에 대한, 네, 새로운 어떤, 어, 기술로서 이제 음, 그 도전하는 그런 어떤 어, 개발의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블록버스터 제품이 특허 만료가 됐고 또 이제 약가이나 부담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혁신 기술 및또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니즈를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신약 개발 트렌드는 여전히 항암제에 대한 매력도가 가장 높다. 항암제 시장은 2021년 1,756억 달러에서 2028년 3,645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할 전망이다. 상위 50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MPV 합산은 2,265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와, 엄청나네. 50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합산이 뭐, 거진 한 300조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 올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중추신경계 질환. 그래서 중추신경계 치료제는 항암제에 이어서 상위 50개 파이프란 엠프비 합계가, 어, 이거 얼마, 한 130조 넘겠네요. 예, 네, 2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연평균 역시나 이것도10%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 중추신경계 질환이요, 그, 우리가 뇌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치매, 알츠하이머 쪽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이 분야가 시장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제대로 된 약이 없는 그런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오젠, 또에자이의또 치료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어, 로슈, 일라이릴리 같은 또베타밀로이 타겟 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음, 국내는 이제 역시나 사노피가 에이비바이오의또 파킨슨 치료제죠. 예. 그, BBB 셔틀을 활용한 또, 파키시병 치료제, 이중항체를또 1.3조 원 규모에 이 도입을 하면서, 뭐, 계약금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 놀랬죠. 그래서 10월달 FDA 임상 1상 IND 신청 완료해서 연내로 임상 개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에 어, ABL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또, 아까도 이제, 음, 키움 순간에서도 언급됐지만 지금 빅파마가 원하는 항암제 ADC에 대한 가, 그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온컬러지 해서 이제 뭐 약간 정밀 의료죠 우리가 바이오마커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정밀하게 이제 항암제들을 만든다든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보노르 같은 기업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시전 온컬러지 그리고 이제 티셀 인게이저. 예, 네, 우리가 먼케이스뭐 티슬 인계죠 이런 쪽에 대한 라이센싱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달리티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에서는 지금 표적 항암제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어떤 관심과 또 임상을 하는 것 같아요. 표적 항암제가 31%, 항체 항암 백신이 27%,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유형은 ADC 4%에서 14%로. 또 이제 정밀 요쪽 이제 의료죠. 맞춤형. 3에서 8%로. 그리고 t c e 인계저가 최근 들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1에서 5%로. 그래서, 우리 이제 바이오마커 도입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를 좀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변이, 전이성 재발 특성으로 인해서 치료가 어려운 암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관심은 증폭될 걸로 어,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레,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파마가 관심인, 가장 관심 있는 항암제 에서 표적 항암제, 정밀 항암제, 면역 항암제, 뭐 이런 분야. ABC도 이제 상당히 높은 관심, 그리고 t c e 인기에저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어, 암종별 빅파마의 라이센싱 선호도 보면, 폐암 쪽이 30%, 혈액암이 30%, 전립선암이 15분. 전립선암 음, 이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두경부암, 유방암, 위암 이렇게 순서로 이제 어, 빅팜들의 이제 라이센스 선호들을 가지고 요 시양 규모가 큰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선호가 되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는데요. 어, 바이오시밀러의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미국 정책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뭐, 전부 다 바이오젠 지분을 인수했으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온기 실적이, 이제, 음, 반영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이렇게, 셀트론 헬스케와 함께, 또, 이 바이오 시밀러의 우호적인 어떤, 어, 정책 트렌드에, 이제, 같이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약가이나,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확대를 촉진하는, 규제를 마련해서 발표해서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처방 확대 권장을 통해 고가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시키고 의료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제 발벗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29년까지 총 60개에 대한 약가 인하 추진 계획해서 FDA 허가 후에 9년 이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합성 의약품 그리고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 의약품 대상으로 결국 이제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료비 재장 부담 완화를, 보다 더좀 강하게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의료진 및 개발사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서 교차 처방 등에 대한 인식 또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또 셀트론 헬스케어 등 국내 기업도 이제 준비태세다. 특히나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휴미라 이제 매출액의 84%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출시하는 그 시점이 굉장한 사실 이게 경쟁은 경쟁도 세긴 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FDA 허가 획득해서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이게 20조 넘게 팔리는 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야 이건 뭐한조 단위씩은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적이 뭔가 좀 어, 컨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밸류 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고, 거기에 또 바이오 업종의 또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 이제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 성장을 이루는 기업은, 음, 때가 도래하면 또 이제 상당한 또 주가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어,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2차 부흥기의 흐름이 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주요 블록버스터 이제 제품들의 미국 특허 만료 시기입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20조가 넘는 규모의 매출을 내는 이 어, 제품이 지금 내년도 이제 특허 만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출사표를 이제 내고 있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스텔라라, 또 아일리아 이쪽도 지금 거의 뭐연 매출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이죠. 이것도 지금 음,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부기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대표적인 약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죠.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이제 제품이 키트루다도 이제 20조 정도 팔리고 있고, 옵디보도 한 10조 정도 팔리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28년도 특허 만료인데, 이게 또 금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한 2,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또, 이제, 출사표를 내는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셀트론도 이제, 키트루다, 어, 요, 이제, 하고 있다고, 예, 임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모멘텀이 부는 그 시점까지, 결국, 이제, 이 2차, 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부응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뚜렷하게, 아, 어, 이렇게 전략에 좀 담아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업종은 오 결국은 이제 성장 업종으로 사이클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어, 또 강한 어떤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같이 결합돼야 결국 미국의 이제 생명학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어쨌든 그 시점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 R&D 발표 일정인데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리고, 어... 이 부분도 좀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오 민텍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그, 미국 혈액학회죠? 예, 거기서 카티치로제와 병용하는, 그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시셀 같은 경우도, 네, 올해 이제, 아마 혈액학회 같이 나오게 될것 같아요. 거기서 또 자체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임상 중간 결과를 또 완전 관해랑 이제 ORR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 서서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좀 모멘텀이라든지 또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수급의 출연들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매크로단에 또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게 나타나야 전환점을 좀 맞이할 건데, 그 시점은 그래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어,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뭐 대표 기업이죠. 셀트론의 어, 리포트 하나 체크해 보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에서, 음, 셀트론 그룹이 이제 생산과 유통, 그리고 판매, 직판까지 하는 이 수직 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많은 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까지 또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낮은 가격에서 또 이제 뭐 버틴다든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것들을 갖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가 해온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이 셀티론도 상당히 이제, 그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격변기에서 부각될 셀트론 그룹의 이제 수직 결열에서이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어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 0 3 0년까지래서 셀트론은 글로벌 탑 3에 속하는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이제 산업의 성장을 상회하는 예, 아웃퍼포먼스 성장을 보여왔죠.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오 시밀러 정책 처방 확대와 40조원을 상회하는 휴미라, 아일리라 그리고 스텔라라.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차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흥기로 넘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우호적인 정책을 편다 음. 그래서 2차 바이오시밀러 부흥기로 넘어가고 이게 어, 여기서도 이제 표현되지만 29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3차 확대기가 시작된다. 네. 키트로더 업디버 면역 항암제 요 부분이 결국은 이제 풀리면서 이거와 함께 이쯤 되면 이제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때 2차에서 3차로 이게 넘어가는 거죠. 3차 부흥기로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예, 이 셀트론 그룹 또 바이오시밀러 전체 산업 자체가 아, 재차또부흥기로 넘어가는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부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 지금 수직 결화을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합병을 해야죠. 예, 그래서 합병까지 이제 이슈가, 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주가에 대한 또 전환점, 또 이제 퍼포먼스를 좀낼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실적적인 전망을 내년에 2조 8천억, 내후년에 3조 한 5천억 수준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요. 퍼블리오션은 내년 34배, 내후년에는 27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시장 고성장, 또 케파 증설, 또 신제품 출시로 고성장을 이제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어, 심하다는 경쟁 구도 속에서도 셀트룸 그룹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전, 전략은 산업 내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데 성공적인 전략일 것으로 판단을 해볼수 있다. 또 10년을 내다보는 10년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초 연구 개발 바이오텍들과의 제휴 전략 등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유진증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7만 원 목표 주가 신규 제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이렇게 이뤄지죠. 음, 그래서 프로리아 같은 경우는 24년도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 또 알리아는 알리아도 24년. 그러니까 지금 24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선 반영하니까 내년부터는 상승의 어떤 추세를 좀 어,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미리 선 반영할 거니까. 스텔라라는 23년도, 졸레어는 24년도. 대부분 24년도에 요 블록버스터 약품들의 실적이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그 셀트론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잘 집어냈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성과 동행한다. 어쨌든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탄생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1차 부흥기의 어떤 동력은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였죠. 요거보다 한20% 30% 낮은 가격으로 이제 제공하면서 시장 파일을 이제 먹어들어갔었는데요. 어, 이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이 낮은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별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제 성장 요인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그게 바로 지금 IRA 법안으로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동 법안은 매년 급상승하는 미국 정부의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고, 메디케어 대상 환자들의 처방 의약품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근본 법안에서 지출 절감액 관련 7,370억 달러 중약 33%인 2,600 50억 달러가 거의 한 300조가 의료비에서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엄청난 모멘텀으로 부흥기를 만들어 내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경쟁력 요소. 특히나 이제 지금 어,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과점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테바, 산도스, 글로벌 탑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볼수 있는데요. 이중 연구 개발부터 유통까지 일원화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셀트론과 이제 암젠밖에 없습니다. 셀트론은 초기에는 유럽에서 지역별 현지 제약사들과 제휴해서 판매했으나 2020년부터 셀트론 헬스케어가 셀트론 제품을 직접 유통을 하고 있었죠. 미국 시장도 초기에는 화이자 테바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지만 어, 내년부터 판매되는 베그젤마를 시작으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암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진입했지만,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더 우선이지,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암제는. 신약 개발 회사지.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나, 결국, 파이프라인의 확보 전략, 판매 추세 등을 살펴보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기업은 셀트론이 지금 현재로서는 메인 비즈니스로서 예, 어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예, 보다 더 이제 점유율 면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집중되면 될뿐더러 또 수직 계열화를 이룬 그런 기업들이 보다 더 가격적인 경쟁력들을 더 꿰찰 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 기업이다. 28년부터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으면서 또 블록버스터 면역 관문 억제제들과 또 ADC 치료제를 시작으로 신기전 치료제들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측면도 바이오산업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어, 특히 빠른 시장 진입이 높은 점유율을 보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셀트론도 ADC 분야의 연구개발 기업들인 또 익수다, 피노바이오 등 이제 간접적 투자를 진행했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는 등을 받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셀트론 경영진의 경영 철학 및 혁신적인 셀트론의 조직 문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증권에서는요. 10년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초 연구 개발 바이오텍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셀트론의 중장기 전략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론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성과들과 또 가능성들을 확실하게 좀 경쟁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7만원 신규 제시. 앞으로 계속 커버해 나가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 업종도 이제 서서히 좀 일어서는 그런 흐름이 셀트론 중심으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 이렇게 정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들게 됐는데요. 어쨌든 가장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를 또 주도하는데 바이오가 빠질 순 없고 바이오도 큰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그만큼 또 강력한 바닷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중간 선거를 이제 납득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였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의거해서 우리가 또 좋게 보는 종목들이 또 좋은 저가의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반응들을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